그 후 PD 수첩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사건 현장 당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을 다 지켜봤는데 누군가는 이걸 말을 해야지 나중에 이제 또 오는 군인을 위해서라도 좀 이사가지 같은 건물을 썼고 그리고 그 의사료하는 상황까지 다 봤고 이어서 훈련소 동기들의 가족들에게서도 박훈련병 사망 사건의 진실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보들을 토대로 사건이 발생한 그날로 돌아가 봤습니다. 5월 22일, 훈련병들이 입소한 지 열흘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10시에 취침을 하고 10시 반부터 나갈 수가 있는데 제가 10시 반에 화장실 가려고 나가려는데 이제 다른 간부 한 명이랑 군대장이 딱 그 순찰을 돌러 오는 겁니다. 저녁 점호 이후 부중대장과 조교가 불시에 생활관 순찰을 나왔습니다. 안 나와? 내가 가야 돼? 이러면서 야구배트를 쾅 내려치면서 생활관에서 이제 걸린 거죠. 떠든 네 명이 되게 시끄럽게 한다거나 아니면 큰 문제 소지가 있다거나 뭐 이 사람을 변했는지 네.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작게 속삭이는 정도로 떠들고 있었는데 그리고 옆 생활관으로 간 조교는 박태인 훈련병을 포함한 두 명을 떠들었다는 이유로 적발했습니다. 누워서 자기들 그 자대 배치에 대해서 조교를 하려면 좀 일찍 일어나야 되겠지 이런 말을 하다가 걸린 건데 떠들었다고. 결국 6명은 일종의 체벌과 같은 군기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적발된 훈련병들이 1차 경고 후에도 시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다음 날인 5월 23일 오전, 부중대장은 박태인 훈련병을 포함한 6명에게 완전 군장 지시를 내렸습니다. 군장은 군인이 전투력에 필요한 군 장비들을 갖추는 것을 말하는데요. 완전 군장은 장기간의 전투에 필요한 군 장비들을 모두 다 갖춘 겁니다. 일단 뭐 목포랑 베개, 야전삽, 도시락, 포, 그다음 수통 이렇게 다 일단 놓고 그다음에 그 빈자리는 책장, 목도에 책장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있는 책을 꽉 찰 때까지 놓고 그리고 완전 군장만 또 그 단독 군장할 때 쓰는 책가방 같은 또 군장이라는 거기도 책을 다 집어넣고 해서 이제 완전 군장 위에 공격 군장을 결합해서 그렇게 군장 따라오고 지시했습니다. 제가 뉴스에 보니까 26kg로 나왔는데 그 진짜 말이 안 되는 수치입니다. 26kg는 절대 아니고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일단 성인 남성이 혼자 들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혼자서 못 내서 옆에 애들이 내주고 그냥 간신히 어깨에 거치만 한 상태로 약간 헛디디면 바로 뒤로 넘어지는 전투 부상자 처치 훈련이라고 있었어요, 오전에. 근데 그때부터도 6명한테 완전 군장을 하고 나오라고 시켰나 봐요. 오전부터 훈련 시간표에 따라 완전 군장 상태로 이동했던 6명. 갈 때, 그리고 올 때, 그리고 밥 먹고 오후에도 갈 때, 그리고 올 때, 그다음에 오후 아마 4시 반부터 이제 체력 단련 시간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다 상황으로 갈아입었는데 그 친구, 그 동기들은 그냥 그 군장한 상태로 계속 대기하다가 그 상태로 바로 얼차려 받았습니다. 군기 훈련, 이른바 얼차려는 병사들의 군기를 잡기 위해 실시하는 체력 단련을 말합니다. 부중대장은 박훈련병을 포함한 6명에게 완전 군장 상태로 연병장 두 바퀴 보행을 지시했습니다. 당시의 기온은 약 27도로 무더운 날씨였다고 합니다. 6명이 한 바퀴 반쯤 돌았을 무렵 나타난 중대장. 중대장이 나와서 큰 소리로 집합이라고 소리를 치고 그때 여섯 훈련병들은 뛰어서 집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대장이 뭐라 그랬냐면 니들이 왜 얼차려를 받는 줄 알아? 니들은 중대장의 권위에 도전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혼내고 그리고 뜬걸음을 실시했습니다. 중대장은 완전 군장을 한 여섯 명에게 뜬걸음으로 한 바퀴를 돌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진 지시는 선착순 달리기 3회와 팔굽혀펴기. 온 체력을 쏟아부으며 훈련병들은 지칠 대로 지쳐갔습니다. 완전 군장을 찬 상태로 손 위에 총기를 올려둔 상태에서 하나 하나 내려가고 둘 하나 올라오는데 하나 한 상태에서 거의 최소 한 1분 정도 계속 지켰습니다. 체력이 안 좋은 친구들이 막 쓰러지고 막
부러지고 그랬대. 그럴 때마다 소리를 지르면서 다시 빨리 하라고. 또 한 훈련 내내 그 팀장 안에 그 책이 막 우르르 쏟아지고 팀장이랑 총질이 줄이 막 꼬이면서 혼자 막 울고 있어. 이미 체력과 정신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뛴걸음 세 바퀴를 명령한 중대장. 군기훈련이라는 이름 아래 시행된 지시는 가혹했습니다. 한 훈련병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넘어지고 말았는데요. 잠시 후 다시 일어나 훈련을 이어가고 다른 훈련병이 뒤이어 넘어졌습니다. 그 이후 박태인 훈련병이 두 바퀴 반쯤 뛰었을 무렵 한눈에 봐도 그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였다고 합니다. 심장이 그러니까 눈동자가 없는 상태로 그 뛰는 걸 보고 뭔가 좀 쓰러지겠다, 기절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바로 그런데 바로 그렇게 쓰러졌습니다. 근데 그게 다른 훈련병들은 가방 무게 때문에 뒤로 넘어지는데 박태인 이병은 앞으로 그대로 꼬꾸라졌습니다. 바로 조교가 달려와 박훈련병의 상태를 확인했는데요. 조교는 간부들에게 더 이상 훈련을 진행할 수 없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합니다. 부중대장도 달려와 중대장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중대장은 그제서야 한 손은 쉬면서 주머니에 손 넣고 한 손에는 핸드폰 하면서 그냥 터벅터벅 신장을 뒤집어진 채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갑자기 목에서 뭔가 막 꿀렁꿀렁 뭔가 나오더니 거품이 나왔다. 쓰러지고 나서 이제 박훈련병이 못 일어나니까 마침 지나가던 의무병이 그걸 보고 와서 맥을 짚어봤다고 해요. 맥을 짚었는데 맥이 있다라는 얘기를 저기서 중대장이 오고 있으니까 의무병이 중대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맥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중대장이 야, 너 일어나. 주변에서 박훈련병의 완전 군장을 벗기려 하자 이를 본 중대장이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중대장이 다 비켜 엄살 부리지 마. 얘 혼자 벗기게 됐죠. 그리고 그 박훈련병에게는 빨리 일어나 너 때문에 다리를 못 가잖아. 엄살 부리지 마. 빨리 일어나라고 말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결국 의무대로 실려간 박훈련병. 41도 고열을 떨어뜨리기 위해 응급처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에 문 열린 그 앞을 지나가면서 우연히 이렇게 봤다고 그러더라고. 그 간부들이 다 둘러싸가지고 애가 누워있는데 그때 봤는데 다리가 시퍼렇게 물들고 이래가지고 시퍼래가지고 그 훈련병 사이에서 야, 쟤 저러다 진짜 죽는 거냐 막 이런 얘기가 돌았다고 그러더라고요.